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또 살펴봐야 할 핵심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?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이 키워드는 뭐 사실 예전에 월드컵에서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였는데, 자,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, 업종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실 텐데,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.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, 업종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. 어떤 업종을 좀 보세요? 네, 요즘 확실히 시장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쵸. 정말 발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어렵습니다.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뭐 자동차, 이제 반도체, 뭐 저PBR 이런 것들이 쉬어간다면 이제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와 좀 기업을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용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오랜만에 피부 미용 의료 기기에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국내 피부 미용 의료 기기들이 이제 업체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지금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신제품을 출시만 하면은 이제 피부 미용 이 시술을 간판으로 내건 이제 병원에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기기를 사들인다고 해요. 요즘은.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을 다루는 이 일반 의원이나 클리닉에서도 좀 주문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23년 전반적으로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 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존 사업자의 매출도 계속 사상 최대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도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뭐 워낙 우리나라의 드라마 이런 K-POP 등의 이 콘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K-BTS에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요즘도 중국인들이 왔을 때 강남 피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뭐 계속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매출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이제 국내 매출 역시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 독일이나 이런 네덜란드 등의 유럽산 브랜드의 강세로 사실 이제 피부과에서 국산 제품의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이제 성능이 좀 상향 평균화가 되면서 이제 지금은 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 국산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실제로 남성분들은 이제 피부과를 많이 다니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확실히 어차피 들여놓은 기기는 똑같으니까 어떤 기기가 좀 비슷한 효과들 중에서 뭐가 더 저렴한지를 보고 시술을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전문의 대신 이 비급여 인기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피부과 진료 과목을 선택하는 이 일반의 개원의 증가도 확실히 실적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반도체, 자동차, 저PBR 이렇게 비교했을 때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때 반등할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, 업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왔다.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뭔가 꿈틀꿈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, 그렇다면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. 뭐 윤혜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과 자주 가시니까요. 어쩐지 광이 나시더라고요, 피부에서. 자, 어떤 종목 실제로 이제 겪어보시거나 경험해보신 그런 종목으로 골라주실 것 같습니다. 어떤 거 보세요? 네, 실제로 제가 받는 시술 기업이 아닌 조금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메인 기업인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이 보시면서 첫 번째로는 하이로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하이로닉이요? 네, 그래서 최근에 한 주당 이제 0.2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조금 0.2주라는 비율 때문인지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연매출이 337.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2.7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
제품이 이 병의원용과 그리고 가정용으로 나눠지는데요. 이제 병의원용은 대표적으로 브이로 어드밴스 그리고 더블로 그리고 이제 가정용 홈뷰티 대표 제품인 홈세라가 있는데요. 네. 이제 홈세라가 이 가정용 미용기기 매출에서 약 85%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이로닉 전체 매출에서 이 가정용 미용기기들이 한 20%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가정용 기기 부문이 22년 대비 23년이 높아졌는데 특히 중국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만 지난해에 한 100억 정도의 매출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는 좀 계속 공부를 해보면 좋죠. 이제 영업이익이 한 20% 정도로 꾸준한 편입니다. 그래서 기기 매출뿐만 아니라 이 카트리지 매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. 이제 하이로닉은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와 다르게 이 홈세라 이 렌탈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. 최근에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1위 기업인 APR 상장이 굉장히 좀 핫한 소식이었죠. 그래서 아마 배정을 많이 못 받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 부분을 좀 공모주 청약으로 공략을 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이 하이로닉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좀 수익을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좀 조용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240일선인 이 8,700원 정도 선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흐름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하이로닉을 주셨어요. 무상증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또 투자하는 전략까지 알려주셨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?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이제 원택 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원택도 작년에 잠정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5.2% 증가한 한 1,18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. 뭐 영업이익도 당연히 대규모로 늘어났고요. 네. 그래서 원택의 대표적인 이제 기기는 올리지오인데 이제 이 팀 매출이 한 79억 원으로 이제 국내 팁 판매량 반등과 동시에 이 해외 팁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스,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뭐 비올 등과 비교했을 때 조금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이익 성장의 이 변수인 팁 판매량 반등도 확인을 했고 올해 이제 글로벌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택도 지금 딱 이제 240일선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네. 있어서 이 이후에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원택까지 두 가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.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실적,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주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으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죠. 이사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를 꼽았는데 네, 비올. 비올이요? 네, 뽑았습니다. 오늘도 한 4%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네. 실적은 좋죠. 작년에도 이제 큰 성장을 보였고 올해도 전망되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45, 46%, 23년보다 크게 네.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뭐 올해 상반기에 이제 두 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마이크로 니들에 이제 집중을 했었다면 올해는 이제 초음파랑 지피 침습, 고주파 관련된 장비를 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실퍼맥스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작년에 브라질을 뚫었습니다. 그래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어떤 실적이 수치로 이제 확인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브라질의 시장은 그쪽 이제 뷰티 시장 규모가 약 한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큰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이르면 이제 뭐 상반기 중에 2분기에 이제 중국의 인증 기대감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지난 1월 달에
상승하면서 그 전에 고점을 이제 비슷하게 좀 상승하면서 이제 쌍봉을 기록하고 이제 쌍봉을 찍으면 이제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장기 이평선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고 네. 이제 조정 나올 때 기관의 매도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또 기관이 어제 좀 대량 거래가 터졌고 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리에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관 수급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단기적으로는 60일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한 8,000, 한 4,500원 정도는 매물 소화가 필요한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비올까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미리미리 저희가 잘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키워드로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